네, 안녕하세요. 쌈비TV입니다. 오늘은 테팔로 할 땐 테팔 냄비 세트. 프라이팬이 아니라 냄비네요. 냄비 세트 한번 개봉을 하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. 가위가 필요하겠네요. 냄비 세트, 대팔 냄비 세트입니다. 이거는 20cm 냄비이고요. 세계 판매 주방 1위 통 주물이라고 하면은 한 번에 이걸 만들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. 내구성이 있는 뭐 코팅이 됐다 돼 있고 실리콘 패드도 알아서 돼 있고. 증기가 순환된다는 건 빠지지 않는다는 거겠죠? 원산지는 중국이네요. 불소수지고 싸게 만들었다는 거죠. 2년 보증기간은 역시 메이드 인 프랑스는 아니고 그냥 프랑스 제품이긴 한데 중국에서 만들었다. 이거는요, 뉴팟 라인입니다. 찌개 냄비.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까요? 대팔. 여러 가지 언어로 써 있어요. 2년. 잘 만들어진 거 아니야. 이게 열기를 아니고 여기 스마트인가요? 밑인가요? 리터가 써있어요. 이 밑바닥은 프라이팬하고 똑같네요. 어제 기억했던 번호가 써있고 네,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. 지금 개봉한 건 20cm 2.5리터고요. 이건 라면 냄비네요. 이건 18cm고요. 아까 똑같은 느낌이고 이런 식으로 기능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. 똑같이 뭐 중국에서 만들었고요. 프랑스에서 디자인만 하고 뭐 중국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. 불소수지고 뭐 2년 보증기간이 있다고 합니다. 열면 이렇게 아까 같은 방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. 이건 아까랑 좀 다르네요. 방패가 생겼어요.
3개까지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, 제 생각에. 이 식으로 되어있고 Made in China 라고 써있네요. 1리터, 맥스 1리터라고 되어있네요. 1리터면은 2개까지 그릴 수 있는 거예요. 만약에 거의 500ml 정도를 넣어야 라면 하나를 끓이기 때문에 2개까지 끓이겠네요. 저는 3개까지 끓일 줄 알았는데 이게 무거워가지고 약간 그런 줄 알았습니다. 이제 뉴팟라이트에 또 전골냄비 24cm 기능이 써있는데요. 이 냄비는 냄비 뚜껑이 전골이라서 그런지 유리로 되어있는 건가 봐요.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역시나 유리군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유리로 되어있죠. 이번 전골 냄비는 원래 이렇게 이거는 아 이런 기능이군요. 여기 보시면 아, 잘 안 보이시겠네. 아 여기가 전기를 빠져나오게 하는 거고 다시 전기를 안 빠져나오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능이었네요. 이거 좀 고장 난 줄 알고. 약간 화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게 24cm. 8인분까지 되는 거래요. 2리터 맥스라고 되어 있고 Made in China라고 되어 있습니다. 드디어 마지막 24cm 국냄비입니다. 이것도 유리네요. 뚜껑이 실금계랑 뭐 아까랑 비슷한데요. 중국에서 만들었고 2년 열어봅니다.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기능이 있고요. 유류 제작되고 국면비 꽤 크죠. 4리터까지 들어간다고 써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한번 닫아볼까요? 이런 모양이네요. 이런 모양입니다. 네, 어떠셨어요? 세팔 뉴팟 라인 냄비 세트를 제공해봤는데요. 약간 좋은 거에 대해서 좋은 거는 역시 조금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증기가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또 증기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좀 좋았고 코팅이 잘 돼 있다는 것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고 또 뭐가 있을려나 약간 아쉬운 점은 더 커서 더 큰 거 있잖아요. 큰 쪽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대가족은 근데 요즘 없으니까 세대에 맞춰서 나온 거긴 한 것 같긴 한데
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. 오늘은 리뷰를 해봤고요. 이렇게 68라인 대팔 앞으로도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. 안녕.